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토네트크를 네.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전 시간에 진행해봤던 주제입니다. 퍼펙트 페어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킹톤의 블루스 파워와 옥탈랜드 미니를 네. 오늘 한번 조합해서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연주자들이 자신만의 유니크한 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기타 소리만 듣고도 연주자를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은 기타 톤이 마치 연주자의 목소리나 지문처럼 듣는 이에게 매우 인상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걸 뜻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톰 모렐로의 기타 소리. 그렇죠. 누가 들어도 톰 모렐로 기타잖아요. 그리고 잉이 맘스틴. 그렇죠. 누가 들어도 잉이 맘스틴 소리고 또 누구 있을까? 아, 스티브 바이도 있겠네요. 스티브 바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메이라든지. 아, 브라이언 메이는 뭐 슬래시. 슬래시. 뭐 잭 와일드. 그렇죠. 잭 와일드. 너무 티나죠. 다 티나. 지미 헨드릭스. 아, 지미 헨드릭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톤의 영역을 구축해낸 연주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 다양한 아마추어 연주자들, 프로 연주자들도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기다가 자신만의 또 다른 색을 입혀서 자신만의 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던지 아니면은 이미 찾은 연주자들도 그렇죠. 있겠죠. 특히 드라이브 사운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걸린 듯 안 걸린 듯 바삭바삭한 드라이브부터 기름지고 강력한 하이게인 사운드, 절규하는 듯한 퍼즈 사운드 등 매우 다양한 사운드가 존재를 하는데요. 오늘은 오랜 기간 동안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해오면서 인상 깊었던 페달을 조합하여 유니크하고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펙터는 킹톤의 블루스 파워와 옥탈랜드 미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뭔가 굉장히 빈티지한 톤을 만들려나 보다. 옥타퍼즈라든지 아니면 이 블루스 파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로우게인 페달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빈티지한 사운드를 연출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또 보여드릴 거고요. 이 조합 자체가 이런 댓글을 제가 봤어요. 저도 이전에 퍼즈를 리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퍼즈를 메인으로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도 있지만 드라이브랑 같이 물려서 사용을 하면서 뭐 부스트 개념으로 서스틴을 더 길게 한다든지 좀 더 이제 벨벳 같은 사운드를 연출을 해놨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빅머프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냐면 서스틴, 그러니까 게인을 완전히 제로로 줄이고 다른 드라이브에다가 물려 쓰면서 일정량의 서스틴을 더 길게 만들면서 마치 현악기를 쓰듯이 연출하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빅머프라는 퍼즐을 부스트로 사용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뭐 연주자의 마음대로 그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두든 뒤에 두든 뭐 자기 마음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이 블루스 파워라는 단독으로 쓰여도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지만 요거를 연주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옥탈랜드 미니를 같이 페어링 하면서 연출될 수 있는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잠깐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총 씨가 아예 트랙을 다 깔고 백킹 트랙을 깔고 멋진 시연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멋있어요.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또 퍼즈 했을 때 떠올리는 광폭한 사운드도 있지만 또 퍼즈하면 떠오르는 게또 굉장히 젠틀한 기타리스트가 그쵸. 있잖아요. 에릭 존슨 같은 그쵸. 그런 어렸을 때 에릭 존슨 사운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신스 기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아기 때니까 정말 꼬마일 때, 그러니까 10대 때, 야 저런 페달 소리는 어떻게 어느 회사 제품이고 어디서 구하는 거지? 왜냐면 그때는 지금 이걸 보시는 10대, 20대 초반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때는 유튜브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저희 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일단 뭐 구글은 있지도 않았고요. 뭐 검색해서 뭔가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였고, 그나마 가장 많은 정보가 있었던 게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는, 이거 보면서 이거 아시는 분들 여러분 아재예요. 그, 저기, 다음 카페에 악마 숭상자라고 있었어요. 그, 또, 이게 악마 숭배자, 악마 악성, 숭배자, 악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악숭은 제가 악마 숭배하는 사람이, 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거기를 왜 그랬었죠. 악숭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커뮤니티를 만드신 분이, 그 카페에다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장르별로 정리해가지고서는 이제 지금이야 진짜 여러분들 상상도 안 가실 거니까 유튜브 치면 다 나오는데 영상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클립을 구해서 이렇게 카페에다 올렸어요. 그쵸. 그러면은 카페에 그 영상이 올라오면 저는 볼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검색해서 내가 어느 그쵸. 공연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예를 들면 뭐 올라왔어. 야 스키드로 영상이 올라왔더라 새로운 게. 근데 사실 그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예전에 80년대 때 공연했던 뭐 90년대 뭐 이런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그 가장 유명한 메탈리카 모스크바 라이브 있잖아요. 그게 올라온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동영상 안에서 기타를 못 썼고, 그러니까 문서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마치 이제 그래서 지금 이왜 여기까지 얘기가 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합을 했을 때좀 약간 좀 젠틀한 그런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이쁜 소리가 오히려 더 연출되지 않았나. 왜냐면 보통 퍼즈라고 생각하면 더 훨씬 그쵸. 와 이럴 거라는데 제가 약간 그런 걸 의도한 것도 있고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에릭 존슨의 사운드가 저기였구나. 퍼즈 사운드였구나. 퍼즈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잘 쓰시면 되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소리도 이렇게 난다는 그리고 거죠. 이 실제로 이제 빈티지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게다가 심지어 이제 옥타브라는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옥타브랜드 미니 이거를 저는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은총 씨가 잘 써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뭐랄까 이 과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딱히 떠오르는 밴드가 뭐 이렇게 로얄 블루드라든지 뮤즈 같은 로얄 블루드. 그러니까 뭐냐면 옥타브 퍼즈를 심하 옥타브 페달을 심하게 걸어서 그걸로 이제 맞아 신디사이저 같은 사운드를 연출해내는 밴드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살 걸어서 연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또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레스폴을 갖고 또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실 텐데요. 은총 씨의 레스폴 연주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연주를 들어보셨습니다. 확실히 이 레스폴과 스트랩 매력이 달라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인데. 같은 페달로 해가지고 사운드를 들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연출이 됩니다. 어떤 것이 더 궁합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둘 다 너무나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됐고요. 나는 죽어도 스트랫이야. 나는 레스폴이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시겠지만은 어떤 조합에도 잘 어울리는 멋진 퍼펙트 페어링 사운드가 아니었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그냥 깁슨이랑 저기 뭐야 팬더 둘 다 사세요. 그냥 둘 다 사시면 고민 끝나지 않습니까? 여튼 지금 뭐 오늘 이 사운드 저도 재밌었고요. 사실 저 되게 제가 그러니까 형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둘 다 퍼즈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조합해서 많이 썼던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많이 썼던 거는 이제 물론에서 나왔던 예전에 옥타퍼즈랑 그 이제 그 물론 오버드라이브 두 개를 조합해서 그 되게 좀 그런 뭔가 엣지 있고 막 그런 사운드를 쓰고 싶어서 많이 썼었고 뭐 당연히 이제 그 외에도 그 풀톤에서 나왔던 이제 퍼즈 이제 시리즈들도 네. 쓰고 했었는데 6970 이런 네네네. 거라든지 네. 아, 뭐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퍼즈가 사실 쓰기 쉬운 페달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절대 아닌데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사운드를 들었는데 저 소리는 드라이버 페달에서 나지 않던데 하면 보통 약간 퍼즈가 껴있을 맞아요.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류의 사운드라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조금 이 선이 뭔가 훨씬 더 두터우면서 부드러워지는 듯한 거는 오히려 또 이렇게 드라이브 페달과 퍼즈가 묶이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운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한번 또 조합해서 써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행은 언제나 돌고 도는 것이니까요. 네네네. 이 퍼즈가 60년대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근에 뭐 테미 팔라라든지 엘바마 세이크라든지 이런 밴드들 지금 가장 핫한 밴드들 같은 경우도 퍼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방금 첫 번째 말씀하셨던 밴드는 정말 저도 요즘에 너무 좋아가지고 즐겨 듣고 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두지 마시고 다양한 사운드를 조합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토네테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